이나 이 법원이 정치에 너무 민감하고 특히 또 여론에 민감한 이런 면이 있고 또 판사 검사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검사 판사 할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검사 판사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그런 차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 4.19였죠. 4.19. 4.19 기념일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조금 눈에 걸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독재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주의 열사들의 영전의 성과 명복을 빕니다. 뭐 이승만이란 말은 안 했지만 이승만을 독재라고 딱 명쾌하게 규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김정일에 대해서는 한 100만 배쯤 더 독재하는 김정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명박 대통령 입으로부터 독재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균형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작년 8월 15일날 건국 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건국 세대에 대한 언급을 일제 다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4.19 혁명 제49전이라 해가지고 독재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주의 열사들이 이루어진 성과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균형.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상징하는 게 저울 아닙니까? 저울. 한 손에 저울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으면 그 칼이 큰 칼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면은 공평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죠. 정의롭지 못하면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아까 공지사항 중에 하나가 4월 27일은 저기 장충체육관에서 만난 걸 하고 그 다음에 5월 4일은 보니까 연휴기간 사이에 딱 끼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답시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기간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날 하나가 있어요. 요 사이에 쉬는 시간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아니었어요. 5일은 몇 합니까? 5월 10일.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4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이죠? 4월 29일, 29일. 4월 29일. 4월 29일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4월 29일 저쪽에 교포들한테, 재미교포들한테 물으면 4월 29일 기억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1년 4월 29일 날 그 흑인들이 폭동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 막 공격하고 불태우고 했던 것이 그 사람들 4.19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2008년 4월 29일에 MBC PD 수첩이 광우병 선동을 한 날입니다. 이날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요새도 아직도 그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고 체포했다가는 풀어주고 체포했다가는 풀어주고 하고 그때 PD들이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돌아다니고 또 그걸 신문에서 또 보도를 해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회계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4.29 세력 이걸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4.29 선동 세력 4.29 선동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촛불난동을 일으킨 앞으로 이 촛불난동 기념일을 만들면 4월 29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4월 29일 난동 세력 선동 세력 아니면 4.29 갱반 세력이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고 나서도 부끄럽게 생활을 하도록 만들려면 4월 29일 기념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뭐 그날 그때까지 이게 없으니까 각자 하십시오. 지금 한 방법 전화를 해가지고 MBC에 전화를 해가지고 4월 29일이 무슨 날이냐고 한 번 보면서 아주 점잖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쉬겠습니다.
3시 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